초반부터 너무 강한 상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첫 경기 치르기 전에 시국이 시국인지라 순소독 철저히 하고 기선제압에 나서봅니다. 우와. 팔 근육만큼은 달인 못지않은 상대. 그렇게 대결의 서막이 올라갑니다. 고! 전력을 다하고 있는 스트롱맨과 신경의 변화가 없는 달인. 방금 뭐가 지나간 건지 표정이 많은 걸 얘기하죠. 그냥 뭐 철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철봉이요? 고! 고! 달인의 손을 잡으면 반응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고! 어이없어서 웃거나 아니면 감탄하거나 분명 힘으로는 어딜 가도 부족하지 않을 분들인데 세상은 넓었습니다. 다 이겼었죠, 이때까지. 앉았어요? 네. 오, 달인과 똑같이 왼팔이 더 강한 도전자. 쩍쩍 갈라진 삼두가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요. 수고 많으셨고요. 저절로 겸손해지십니다. 다시 내려놓으세요. 네, 아, 내려놓습니다. 등장부터 슬로우인 이분. 온몸에 근육들이 잔뜩 불나 있으니 포스 장난 아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겨드리겠습니다. 와. 스트롱맨 쇼에 나가서 예선 1위를 했습니다, 이번에. 왼손 팔 씨름도 많이 해보셨어요? 동네에서 가장 센 편이기 때문에 뭐 진정은 거의 없습니다. 예사뿐 아닌 듯하여 달인과 팔뚝 비교해보니 막상막하라는 말 이럴 때 쓰는 거죠? 파이팅! 파이팅! 네. 레디! 고! 시작 소리와 함께 도전자의 온몸에서 핏줄이 바짝 서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사력을 다했지만 달인이 본격적으로 힘주기 시작하자 전세가 확 기울어집니다. 당황한 기세 역력하지만 최선을 다해주심에 고맙습니다. 숨기고 싶네요. 그렇다면 진짜 팔씨름 좀 해봤던 선수와 붙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팔씨름 대회 하길래 네. 참가를 해서 네. 1등 해가지고. 오른손이세요? 왼손이세요? 왼손입니다. 왼손이세요? 네. 드디어 같은 조건의 상대와 손을 잡습니다. 고! 모두의 기대감 무색하게 부드럽게 넘어가는군요. 한 판은 좀 아쉽죠? 왼손 세면 오른손이 약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그래도 예. 이길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른손으로 재경기 들어가는데요. 잠깐만, 손목이 너무 꺾은 것 같은데? 그래서 레디, 레디, 고! 잠깐의 신경전 후에 오른팔에 전력을 쏟아붓는데 이번에도 달인의 승리로 끝나자 앞으로의 진로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제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달인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같이 겸손해지는 마법이 펼쳐지는 가운데 굉장한 포스 풍기며 등장한 이분. 세계 클래식 보디빌딩 대회 금메달 수상자로 걸어다니는 인간 조각상. 네, 고맙습니다. 이야, 보디빌딩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앞판이고 뒷판이고 몸이 예술이다 싶은데요. 달인도 상대가 만만치 않겠다 싶었는지 손을 꽉 잡았고요. 레디, 고! 보통 3초면 승패가 갈라졌는데 이번 승부는 꽤 박빙입니다. 그동안 평온하게 연승가도 달렸던 달인도 제대로 힘을 쓰고 있는데요. 팽팽하던 0의 균형은 달인 쪽으로 기울며 승리를 거머쥡니다. 팔씨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내 힘이 10이라면 네. 나보다 월등한 100의 힘을 가진 사람은 네. 아무 기술 없이도 네. 압도할 수 있어요. 그냥 힘으로 압도하는 힘으로 상대방을 넘겨버렸습니다.